이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또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좀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서 186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인데 187조거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률 규정이라는 말은 결국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문제가 나오면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아니냐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하지만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형성 판결이 뭐냐면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하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석을 해요. 따라서 재단법은 일단 의사주의처럼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가지고 교재를 좀 보죠. 240페이지 오시면 187조의 적용 범위에서 상속이 나와요. 일단 상속은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등기 없이 상속인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고요. 2번 공용징수가 나오는데 공용징수도 일단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강조를 뺏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등기 없이 기업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3번 판결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경매가 나오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는 거죠. 따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가져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기타가 나와 있는데 갑원의 1번 신축 건물이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고요. 그 다음 2번은 아까 말씀드린 유인성이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되는 순간 을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갑에게 자동으로 복귀된다.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3번 혼동도 법률행위가 아니고요.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 이건 뭐죠? 부정성이죠.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갑소의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요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고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갑이 돈을 갚는 순간 채권이 소멸되고 자동으로 저당권은 소멸된다. 저당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돼요? 소멸이 되죠. 그 다음에 5번 존속기간의 만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소멸되고요. 6번 소멸시효도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나벌은 1번, 2번에서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번 법정저당권, 3번 법정대위죠. 자, 이거 다 뭐냐면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이란 말을 줄여서 뭐죠? 법정이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라는 얘기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4번 분배농지 상환완료인데 농지개혁법의 내용입니다. 농지개혁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예외는 뭐냐면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등기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또 문제되는 경우에 또 나와요. 그죠? 반복인데 1번 원인행위 실효.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뭐죠? 무효가 되므로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복귀가 된다. 2번 재단법인이 나왔네요. 자, 이거죠.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우측에 보시면 대표제가 나와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판례에 의할 때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과 재산출연자 이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출연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기속되는 시기죠. 그러면 결국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니까 제3자에 대해서도 재단법인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므로 5번 그 출연법 부동산을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경유한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번 소멸시효가 나와있죠.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말소되는 순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용익물권은 소멸된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소멸청구와 소멸통고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멸청구하면요. 그 즉시 그 물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그 말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상권자가 2기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소멸청구하면 소멸청구하는 순간 지상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고. 5번 제한물권의 소멸통고는 뭐죠? 전세권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저도 전세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그 말은 6월이 되는 순간 말소등기 없이 전세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등기가 나오죠. 등기.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하고요. 등기부는 표제부, 갑부, 을부, 세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객관적 사실은
표제부에 기재하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재합니다. 이 등기에 대해서는 공시법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거예요. 그래서 다 할 건 아닌데 먼저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249페이지 오시면 2번에서 등기 청구권이 나옵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정도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50페이지에 3해가지고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명의 회복 방법으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요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하냐면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때 갑이 행사하는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누구 거란 얘기죠? 갑의 것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꼭 이거를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FM이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이전 등기를 우리가 뭐라느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고요. 물론 명칭은 상관없이 어차피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죠? 갑에게 소유권이니까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도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 있고요. 둘 다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등기에 효력해가지고 봐야 될 것은 뭐냐면 252페이지 5번에서 추종적 효력입니다.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험에는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을은 자기 앞에 등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되는 거죠. 첫째,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쓰고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되니까 이 매매계약이 유효함도 추정받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의 등기도 유효해야 되니까 을의 등기가 유효함도 추정받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을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인에게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내가 언제 팔았느냐라고 주장한다면 을이 갑에게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또 제3자 병이 을에게 네게 아니라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 을은 병에게 자신이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을은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뭘 받죠? 추정을 받죠. 근데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그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정이 깨졌다 그래서 그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아직 아닌 거예요.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째 언제 추정이 깨지냐면요.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자, 갑이 을이 가지고 있는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했어요? 갑이. 그러면 반대 입증이 있으니까 을의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지고.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망한 사람 또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추정이 뭐죠? 깨집니다. 을 앞에 등기된 날짜가 예를 들어서 4월 8일인데 갑이 4월 2일 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번에 어제 보니까 또 조양호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참 보면 그 양반이 70세에 서시더라고요. 그죠? 70세 그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70세는 할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평상시에 그 외모가 한 90은 돼 보이셨던 것 같은데. 참 보면 돈 많아도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뭐죠? 굉장히 불행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가장 행복하려면 와이프가 그죠? 아, 와이프 만만치 않죠. 그죠? 그죠? 거기다가 또 뭐죠?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식 농사를 잘 해야 되네. 그죠? 아우, 자식들도 만만치 않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이 양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 와이프, 딸들 막 그냥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이 양반이 뭐죠? 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딸내미가 전에 또 밀수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뭐 가방이나 뭐 이렇게 구입하느라고 뭐죠? 이렇게 뭐죠? 승무원들 이용해 가지고 참 알뜰하기죠. 아니 돈이 막 이 사람들은 막 조단이잖아. 조단이. 근데 그 세금 아껴서 뭐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그 이런 정신 상태니까 자기가 재산이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그 돈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그 뭐 그 명품 가방 밀수한다고 뭐 직원들 시키고 뭐 또 뭐죠? 그 뭐죠? 이렇게 또 아줌마들 또 불법으로 또 채용해 가지고 뭐죠? 회사에 쓰고 또 그 가정부들 월급을 또 다 누가 줘? 회사 돈으로 주고. 아우 이게 뭐야 이게 추하지 그냥. 저 같으면 제가 재산이 천억이 아니라 아우 진짜 추해 진짜. 천억이 아니라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억만 있어도 저는요. 아유 진짜 맨날 밥 사고 다니고요. 밥 사고 예? 아 10억은 좀 작은 것 같은데. 100억 좀 되면은 제가 뭐 그냥 뭐죠? 강사료도 제가 안 받고 강의해 드리고 막 그냥 뭐 위장해 가지고 취업시키고 뭐 직원 뭐 지금 가정부 월급도 회사 돈으로 내고 어떻게 보면 참 알뜰해 진짜.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같아. 아유 아무튼 아유 저는 근데 이번에 올 아까 쉬는 시간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진그룹이 이렇게 공중분해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한진그룹이 형제들이 이렇게 나눠가질 것 같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하러? 어제 주가 오른 거 아시죠? 주식이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진그룹 경영에 전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게 시장의 인식이 원래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다. 그럼 이 현대 주식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여기는 젠장을 폭등했어, 폭등. 저는 개인적으로 국유화했으면 좋겠어요, 국유화. 특히 대한항공은 원래 이 대한항공이 국영기업이었거든요. 국영기업이었는데 이거를 싸게 이 사람들한테 왜 줬는지 모르고 저한테 나는 주지. 저 주면 대한항공 잘 운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유도 없어 그냥 싸게 이걸 받아가지고 수익이 요즘 같으면 있을 일도 없는 거죠. 그래 받아가지고 그저 뭐 이거 완전히 가족들 이런 짓 하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이 대한항공이라도 좀 국유화해가지고 국영기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아무튼 저는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지만 참 뭐하다 얘기 나왔죠. 아 돌아간 사람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져요. 근데 그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따라서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뭐 할 책임이 생기는 거죠? 입증할 책임이 생기는 거죠. 허무인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죠.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됐는데 갑의 주민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뭐가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죠. 보전 등기라는 게 뭐죠? 맨 처음을 하는 등기죠. 그래서 보전 등기라고 하면 맨 처음이니까 원시치 등기니까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을 수 없어요? 또 다른 소유자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갑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FM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라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죠? FM인데 그래봤자 갑에게 뭐만 나와요? 세금만 나오니까 을 앞에 직접 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거는 중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대가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두 생략등기라고 해요. 이 두자가 머리 두자예요. 그러니까 모두는 전부란 뜻이 아니라 뭐죠? 앞대가리 이런 뜻이에요. 앞대가리 생략등기인데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등기가 유효한 것처럼 앞대가리가 생략되더라도 이 등기는 뭐죠? 유효한데 다만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을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앞에 붙는 건 다양합니다. 뭐 농지 소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주택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양한데 이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들은 뭐냐면 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적 하자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만들어서 유지하는 법을 우리가 특별조치법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갑이 경작하고 농지예요. 경작하고 있는데 등기부에는 갑의 증조할아버지인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단 말이죠. 갑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갑이 안 그래도 등기하려고 알아봤더니 요 증조할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증조할아버지 후손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상속받지 않겠다라는 확인서 내지 각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라고 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갑의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도 태반이고 연락도 안 되는 분도 태반이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농지취득이라는 특별조치법의 실행이 되면 이런 거 필요 없이 인후보증서라고 해서 몇 가지 서류만 첨부하면 자기 앞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등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증조 할아버지에서 갑으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게 또 다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됐기 때문에 추종이 깨진다 이래 버리면 굳이 이 법을 또 뭐하러 만들었느냐라는 또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어차피 이런 하자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가 있더라도 추종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라고 뭐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6번 공신력 해가지고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을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요. 2번 가등기 효력이 나오죠. 요 가등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곧잘 나오는 편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아 행복할까요? 그죠? 돈이 저 같으면 아까 그 가족들 같으면 돈 많으면 뭐죠? 명품 가도 그냥 슉슉 사지 괜히 찌질하게 뭐 누구 시키고 그죠? 또 뭐죠? 가정부도 무슨 회사 월급 주는 게 아니라 뭐 돈 있으면 뭐요? 그냥 인류 요리사 되려다 그죠? 뭐죠? 막 몇 억씩 줘가면서 쓰면 살 것 같은데 참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돈의 노예인 거죠, 노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행복. 행복과 비슷한 단어. 이게 뭐냐면요. 만족이라는 뜻이 만족이라는 말과 행복이 비슷한 단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더라도 만족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고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뭐죠?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과 비슷한 단어는 만족이고요. 돈하고 비슷한 단어는 뭐냐면 자유예요. 돈은 자유.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들 찌질하니까 말고요. 그죠?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가 주어져요. 예를 들어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외여행 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자빠져 자다가 일본 가서 스시 먹을까? 그럼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는 거고, 그죠? 그죠? 아, 나 학원 가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오늘 나 학원 강의 안 할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돈은 뭘 주냐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유가 커지면 행복과 멀어져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이렇게, 그, 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는 이제 술을 먹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와이프가 또 뭐라 그럴 텐데 아우 시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술을 먹으면 술이 그렇게 맛있어.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처갓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에 안 들어가도 되는 데라면 술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죠? 더 맛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니까 요즘 맥주 먹으면 되게 맛있으실 거예요. 공부할 때는 왜요? 아씨 공부해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시험 끝나시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날 뭐 하자 이렇게 약속하시면 다 깨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맛있던 맥주가 시험 끝나면 맛도 없고요. 뭐 그냥 그 평상시에 안 했던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약간의 뭐죠? 억압이 있어야 약간 자유의 제한이 있어야 만족이 커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들 군대 갔을 때 외박 나와가지고 며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군대 안 다닐 때는 뭐 며칠 집에서 있다가 행복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과 멀어지냐면 만족과 멀어지고 행복과 멀어져요. 그래서 그 돈이 그러니까
자유를 주지만 뭐는 못 주는 거죠? 행복은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좀 뭐죠? 불편함이, 덜 자유로움이 있어야 만족도 크대요. 만족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막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차 한 대 사더라도 뭐 별로 만족하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맨날 막 적금 무금 막 이래가지고 드디어 차 한 대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뭐죠? 그 외국인 누구죠? 그 사람 마약한 사람. 할리인가? 그죠? 그 사람도 마약해서 체포됐더라고. 그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재벌이나 이런 애들이 그 마약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이 돈이 많고 자유가 있으면 뭐 친구를 만나서 술 한 잔 먹어도 재미없고요. 뭐 룸사랑 가서 여자 끼고 술 먹어도 재미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최후에 뭐 가는 거죠? 마약, 도박 이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번에 또 뭐죠? 그 남양유업 그 딸 그죠? 또 마약해가지고 또 맞던데 그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돈도 그래서 알맞게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요새 막 이사 재벌들이 가등기입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등기를 정확히 쓰면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해요. 요거를 쓸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고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면요? 물권이 있다면 굳이 그 청구권을 뭐 할 일은 없어요? 보존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 할 때 청구권은 뭔 말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고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기억할 것은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가등기를 한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추정력은 뭐에 대해서만요?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뭣도 없어요? 추정력도 없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는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요.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해야 기분이 끝내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공부 중독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뭐 사법시험 합격하고 외무고시 합격하고 행정고시 뭐하러? 그래서 이렇게 다 붙은 사람 중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냐면 공부도 안 되는 걸 막 해서 이게 돼야지 기분 좋지. 그냥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냥 그잖아요. 그죠? 저는 사법시험 못 붙었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붙은 놈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 그거 좀 대충 공부하면 돼. 이따 죽여 이 자식들이. 대충 뭐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아 그거 그냥 대충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지금 살면서 그 기뻤던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고 저는 진짜 기뻤어요. 저는 운전면허를 못 딸 줄 알았어. 그 웃긴 얘기 드릴까요?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회사 다닐 때 땄는데 제가 법무팀이 따랐었잖아요. 그죠? 법무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근무하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저 과장님 저 시험 보러 갔다 올게 해가지고 이제 강남에 있는 서울 강남에 있는 면허 시험장 갔어요. 필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제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철 타고 이제 사무실로 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써 앉으시는 게 모르는데 제가 떨어졌거든요. 이런 비행신 새끼. 지금도 그 표정, 그 경멸스러운 그 표정, 막 이런 빙신 새끼 하는 게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필기시험도 한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실기시험 뭐잖아요. 그죠? 코스 보는데 코스 한번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운전면허 한번 떨어지면은 또 보려면은 거의 한 달 반 막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기시험 떨어지고 코스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이라고 하나? 주행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과정이 벌써 지금 10개월이 지난 거예요. 10개월이. 그래가지고 또 1년이 넘으면은 또 뭐죠? 다시 또 적성 검사가 맞고 막 이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또 이제 그래가지고 한 또 이제 주행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쯤 되니까 10개월쯤 되니까 아, 이건 내가 될 시험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보면 막 와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 사람 운전면허증을 땄지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막 그랬다가 이제 거의 막 12개월 막 거의 다 돼가지고 드디어 됐어요. 안현찬 씨 학교에 이렇게 방송 나오더라고. 어우 나올 때 그 기쁨은 진짜 막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공부해가지고 이게 이 시험이 만약에 그냥 대충해서 내는 시험이면 별로 만족감이 안 생겨요. 좀 약간 힘들어야 그래야 뭐죠 붙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새 학원생도 없는데 왜 학원생이 없는 거죠? 동영상도 그렇고 이게 그 어떤 경우 있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뭐 개똥이 엄마가 작년에 5억 벌었다더라 뭐 3억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면은 동영상이 나발이 여기 꽉 차요. 그 2002년도 여기 처음 제가 수업했는데 이 학원에서 2005년도에 근데 이때 이 학원이 이 지금 저희 간호학원 있잖아요. 그죠? 간호학원까지 다 학원이었어요. 얘가. 그래서 지금 여기 작은 강의실 해가지고 이 전체 강의실 하나 있거든요. 전체가 여기 왼쪽에 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자리잖아요. 딱 그러면 뒤까지 쫙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 막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특강 같은 거 하면 자리 모자라서 핫바람이 계속 그러면 여기에 막 도착 뭐지 방석 깔고 앉아서 막 듣고 막 왜 그런 거예요? 2002년도가 그 97년도 IMF 때 부동산이 뭐지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가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 2002년도가 뭐죠 피크였어요. 2002년도 2003년도 이때가 이제 완전히 뭐죠 피크였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개똥이 엄마 3억 벌고 막 그때 당시에는 중기업 1년 해가지고 뭐죠 돈 보면 바보다 막 그러고 그때는 또 제가 이제 수업하고 다니면 저도 자격증 있잖아요. 그죠? 뭐하러 수업하시냐고 부동산 중개업하지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부동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학원이 막 바글바글 되고요. 그때는 특강하면요 꽉꽉 차고 왜 이제 이거는 무조건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특강도 뭐 나 특강 안 들 이런 사람 없어 그냥 다 듣고 그냥 막 그리고 눈빛이 막 그냥 막 도끼가 막 이러고 막 이럴 정도로 공부를 막 그냥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제가 근데 그때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합격하신 분 중에서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12회 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부동산이 이렇게 한풀 꺾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이 시점에 들어갔을 때 돈 버나요? 못 벌죠. 왜냐하면은 아니 뭐 경험도 없고 고객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분들 어떤 상태냐면 개똥이 엄마가 얼마를 5억 벌었다 그래가지고 기대는 뭐죠? 기대는 굉장히 큰데 내가 시장에 들어가서 일단은 안 되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해요? 하락이 되니까 이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손해보고 퇴출된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때 2003년에 돈을 버신 분들이 누구냐면 IMF 때 자격증 따신 분들이에요. 이 IMF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대량 실험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수업 들으면 국가가 학원비를 줬어요. 국가가 보조해줬어요. 그 국가가 97년에. 그래가지고 이때 국가한테 보조금 받으면서 공짜로 학교 가신 분들이 이제 이때 시장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었겠죠. 힘든데 어떻게 점점 부동산이 살아나니까 요때 뭐 하는 거죠? 돈을 엄청 많이 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격증은 요때 따는 게 아니라 요때 따는 거예요. 97년도 IMF 이때 당시에는 어떤 거였어요? 부동산은 끝났다. 대출, 제가 그때도 아주 피해 많이 봤는데, 대출 이자가 27%였어요. 한 달에 27%. 뭐, 지금 뭐, 27% 이자 내라 그러면 칼 두고 쫓아갈 판이지만, 그때 막 27%, 막 30%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파트는 끝났다 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뭐죠? 부정적이고, 지금보다 더 나빴어요. 그때는 뭐, 항상 그러잖아. 경기 어때요? IMF보다 더 나빠요. IMF 때를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 이때가 우리나라 경기가 아주 최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남들이 안 하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 뭐죠? 이때 돈을 버는 거예요. 이때 남들 돈 벌 때 공부한 사람들은 뭐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마늘밭. 마늘밭도 그렇지 않아요? 한 해는 폭락해가지고 갈아엎고, 한 해는 뭐죠? 폭등해가지고 수입하고, 마늘밭도 매년 1년 주기로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남들이 마늘을 파낼 때 나는 심고, 그죠? 남들이 마늘을 심을 때 나는 안 심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타면 떼돈 버는 시장인데, 그잖아요, 그죠? 그 1년 주기로 벌어지는 일인데, 근데 꼭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남들 심으면 심고 갈아엎고, 남들 안 심으면 뭐요? 눈 뜨고 쳐다보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거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돈을 번 겁니다. 역발상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부동산 경기가 거지 같고 뭐 문제 뭐 개새끼니 뭐니 막 이러면서 뭐 막 이러고 이럴 때 따야 시장에 진입했을 때 마음도 소박하죠. 아유, 그냥 한 달에 그냥 2,300 벌면 좋겠다. 막 이런 소박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뭐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뭐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남들을 할 때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중개업도 결국은 돈 벌려가는 거니까, 지금 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죠? 눈빛도 달라, 옛날 분하고. 옛날 분들은 큰 막 도끼가 흘러. 지금은 그냥 뭐 그냥 되나 보다 뭐 떨어지면 할 수 없지 뭐 이래. 근데 그때는 옆집 아줌마가 막 3억 번 되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온 가족이 막 지원해주고 막 뭐 남편이 와가지고 앞에서 기다렸다가 막 부인 데려가고 막 막 그죠? 뭐가 되긴 하죠. 자, 갑이 을에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뭘려고 하냐면 등기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등기부에 이 아파트가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을에게 2번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해주면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 버려요?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한데, 그거지 뭐예요? 가등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기 앞으로 합격하면 소유권 넘겨주겠다는 가등기라 하더라도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요. 을 앞에 가등기가 됐더라도 무엇도 인정되지 않아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아직도 소유권이 있으니까 3번에서 병 앞으로 팔아먹을 수 있고요. 병의 소유권은 뭐죠? 적법한 거니까 을은 병에게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고요. 서로 만약에 병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뭐죠?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다만 나중에 합격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준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전산에 대해서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가등기라고 밑에 또 등기를 할 때 이렇게 중간에 공간을 비워놨어요. 왜냐하면 합격을 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중간에 뭐죠? 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비워놨었고요. 따라서 이 가등기는 뭘 해주냐면 2번이라는 뭘 보존해줘? 순위를 보존해주는 거죠. 그러면 을의 소유권 등기는 2번, 병의 소유권 등기는 뭐죠? 3번이잖아요. 따라서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첫 번째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해버립니까? 말소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하면 등기관은 을 앞에 2번이라고 소유권 등기를 해주면서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 해버려요? 말소해버려요. 그래서 가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함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니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죠.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구에게? 갑에게 하는 거다.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고요.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을이 가등기를 하고 나서 병에게 소유권 등기가 됐거든요. 근데 병이 소유자로서 1년 동안 이 아파트를 살았어요. 이때 을이 병에게 1년 동안의 사용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때죠.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본등기한 때다. 따라서 을이 본등기하기 전까지는 병의 소유권은 뭐죠? 적법하고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사용이익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것도 깔끔하게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넘겨보시면 254페이지에 대표예제가 나와요. 좀 풀어보죠. 갑 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리된 후 갑에서 병으로 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사례는 요 사례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죠. 실제로 민법 사례는 다양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배우는 사례로 나오는 겁니다.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됨으로 X. 물권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본등기한 때 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X죠. 자, 왜냐하면 이 청구권은 무엇만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니까 소멸시효 걸리겠죠.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뭐죠? 소멸시효 걸림으로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를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이런 거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5번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누구한테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맞죠. 답은 뭐죠? 5번이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우측구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